예, 이제 예제 1의 5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부정적 차수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합성 구조물이죠. 예, 트러스랑 보면은 이제 여기 트러스, 그 다음에 여기 프레임, 보, 그 다음에 보, 그 다음에 트러스. 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A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내부 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내부 힌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호하고 이제 트러스를 나눠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눠서 자유물체도를 그릴 때 반력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지점별로 어떤 반력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힌지니까 이렇게 두 개가 발생을 할 거고 여기도 힌지니까 두 개, 여기도 두 개. 예. 그러면 한번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반력이고요. 이게 반력 표시한 거고, 내부 지점에서 이제 분리를 시키니까 내력이 형성이 되죠. 그게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예. 같은 거죠. 이렇게 묶어서 같은 거죠. 그럼 이 상태를 놓고선, 부정적 차수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반력, 미지력을 계산할 때 이제 반력 개수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니까 여섯 개죠. 그 다음에 내부 지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력이 이렇게 해서 두 개죠. 예, 그래서 내부 힌지에서 발생하는 힘이 두 개. 그 다음에 빔은 요 프레임은 회합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나누지 않을 거니까 부재력 개수 계산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트러스 구조물에서는 예, 나눠야 되니까 예, 부재력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부재별로 하나씩 나와서 그래서 부재 개수 두 개에다가 발생하는 부재력 수 하나 해서 총 미지력 수는 10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힘의 평형 방정식의 개수인데 자유물체도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유물체도가 여기는 하나죠. 전체 통으로 하나. 그 다음에 트러스에서는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고 절전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프레임에서는 곱하기 3개죠. 평형 방정식 개수가 여기는 2개죠. 절전등 2개죠. 그래서 보요소 하나에다가 평형 방정식 개수 3개, 그 다음에 절전주 3개에다가 트러스에서는 그 다음에 평형 방정식 개수 2개 해서 9개의 평형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정적 차수는 미지력 개수 10개에서 평형 방정식의 개수 9개를 빼주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차 부정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B번. B번도 똑같죠. 예, 맥락은 똑같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내부 힌지가 존재를 하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분리를 시켜줘야 되죠. 트러스 쪽과 빔 쪽을. 먼저 지점 반력을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힌지니까 두 개, 여기 힌지니까 여기 두 개. 여기는 고정 지점이죠. 고정이니까 하나, 둘, 예, 세 개. 여기 하나죠. 롤러니까 하나. 그리고 이제 내부 힌지에서 분리를 시키면서 자유물체도를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점, 그다음에 내부 힌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력 두 개, 지점, 이렇게 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부정적 차수를 계산을 해보면, 먼저 미지력 개수는, 먼저 반력 개수, 여기 두 개, 두 개, 여기 세 개, 하나니까 8개죠. 그리고 내부 힌지에서 발생하는
힘이 두 개, 그죠? 여기 두 개예요. 그리고 부재력은 빔은 프레임은 쪼개지 않을 거고요. 폐압 구조가 없으니까 얘는 쪼갤 거예요. 예, 이렇게 하니까 부재수별로 하나씩 나와서 2 곱하기 1.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12개의 미지력이 나옵니다. 12개의 미지력. 그 다음에 힘의 평형 방정식 개수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는 통짜죠. 예, 나누질 않았으니까. 예, 요거에 대해서 세 개의 힘의 표현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트러스 요소에서는 절점 기준으로 세 개의 자유물체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각각에 대해서 두 개니까 보요소에서는 세 개의 힘의 표현 방정식, 그 다음에 트러스에서는 절점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힘의 평형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총 9개의 힘의 표현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정 차수는 미지력 수 12개에서 힘의 평형 방정식의 수 9개를 빼주면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3차 부정정. 예, 이렇게 해서 합성 구조물의 부정정 차수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